네, KBS는 지난해 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수차례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완공을 앞두고 부실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지만 해수도수 설비 가동이 일부 중단됐는데 관로 누수 등 결함 때문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아련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핵심인 해수도수 사업 방류시설입니다. 북항 바닷물을 끌어와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식으로 수질을 개선합니다. 현재는 시범 운전을 거쳐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흐르며 최종 점검을 해야 할 시기에 웬일인지 멈춰 있습니다. 방무교에 설치된 해수도수 설비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관로 누수로 이곳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0년 설치된 기존 5만 톤 관로가 노후에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이 사실을 올해 초 시범 운전에 들어가서야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예산 281억 원을 투입해 4년 만에 완공해놓고 가동 직전 누수 때문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생겼습니다. 해당 구역에 물을 빼내고 누수된 곳을 찾아 관로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최소 수억 원. 게다가 장마철까지 앞두고 있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관로와 신설 관로를 연결하는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저간으로 제시되어서 금해 주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예산 확보 즉시 준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관로 누설과 관련해 각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동천을 살리겠다면서도 정작 기존 시설은 관리조차 하지 않은 행정관청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에 동천 수질 개선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동천 해수도수 사업이 완공된 뒤에 정식 가동을 앞두고 관로 누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위탁 운영이 시작되지만 관리 책임을 두고도 이제 지자체와 부산시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아련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동천하면 정말 그 악취가 심한 하천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해수도수 사업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바지에 좀 문제가 발생했네요. 네, 동천은 네. 부산 진구 백양산에서 발원해서 부산 진구, 남구, 동구를 거쳐 북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동천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북항의 바닷물을 끌어와서 동천에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네. 문제는 이 관련 시설들이 지자체로 모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끌어오르는 해수 펌프 시설은 북항 허치슨 부두에 지어져 있고요. 바닷물 25만 톤을 방류하는 방류 시설은 남구와 부산 진구에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위탁 운영을 부산 진구에 맡길 예정인데요. 예. 부산 진구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시설까지 모두 관리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허치슨 부두에 있는 펌프장 시설만 해도 건축 허가는 부산 동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동천관리사무소가 있는 부산 진구에 위탁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5만 톤 해수도수 시설이 광무교에 설치돼 있어서 지난 2017년까지는 시설 운영을 부산 진구에서 도맡아 왔기 때문인데요. 예. 다만 관리 방안은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부산환경공단과 각 담당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관리 주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협의체 운영도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통합협의체는 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시작된 해수도수 사업 전반에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수량 관리는 부산환경공단에서 맡고 있고 시설 운영과 동천 환경 일대 정비는 각 지자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관리 주체도 책임 소지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부산 진구, 남구, 동구 그리고 이제 부산환경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하지만 관리 범위나 인력, 예산 문제를 놓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운영이나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 조례까지 바꿔야 합니다. 네. 추진 초기에는 부산 진구가 잠시 위탁 운영을 맡고 이후에 통합협의체가 운영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부산 진구는 당장 위탁 운영을 맡기는 하겠지만 장기간 운영을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 25만 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계절적 요인이나 조수에 따른 운영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채로 가동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통합협의체는 좀 진척이 없고 이제 부산 진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수질 개선 여부 시민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현재 네. 동천 해수 도수 사업은 올해 초 시운전을 거친 뒤에 이제 지금은 위탁 운영 전까지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질 개선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려면 몇 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는 수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예산안에서 모니터링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가 뒤늦게 지적을 받고 올렸지만 한 차례 삭감이 됐습니다. 네. 부산시는 오는 7월 추경에는 모니터링 예산 2억 5천만 원가량을 확보해서 실제 수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설 관로가 누수된 채로 운영에 들어가는 데다 추가 공사까지 불가피하다 보니 25만 톤 전체 운영까지는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냄새 나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는 동천을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